네,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네.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인데 네. 한동안 이분 웃음을 좀 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활짝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미 웃음이 시작됐더군요. 네, 오늘 주인공 개그맨 네. 정선희 집사님이십니다. 네. 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아,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했을 때가 10년 전이에요? 네. 벌써? 정말 저도 10년이나 된 줄 몰랐어요. 예. 근데 그때는 혼자 이제 진행을 네, 보실 맞아요. 때 예. 예, 2004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작가분께서. 그 이후에 네. 제가 바로 들어왔어요. 그러시구나. 진짜. 정선이 항상 느끼는 예. 거지만 예. 더 어려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야 돼요. 계속 이렇게 서로 조금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자들끼리는 그렇게 서로 힘을 줘야 돼요. 아니 근데 정말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두 분이 MC고 제가 게스트 같아. 이제 그럼 내가 매일 기쁘게서 만났어요? 네. 정선희 집사님, 나에게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실까? 저에게 공기, 숨쉬는 공기, 호흡.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공기인 것 같아요. 예. 없으면, 예, 저는 없으면 진짜 못 살아요. 예, 요즘 더 부쩍 느끼는 게,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예, 그분이 주시는 어떤 선물과도 같은 나날들이 그냥 당연해지면 나에게, 난 하나님 자식이야. 하나님 내 곁에 항상 계시는 분이야. 마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예. 생각하는 공기와 같잖아요. 맞아요. 막상 사라지기 전까지는 예, 그것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이 우리 인생에 닥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하나님은 예, 공기. 숨쉬는 공기다. 네, 네. 필요해요. 그리고 매 순간.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때로는 감사함도 잘 몰라. 몰라요. 몰라요. 심지어. 네. 그게 문제지. 그렇죠. 아이고 참. 아이고 20년. 그렇네요, 진짜. 데뷔 20년 됐어요. 데뷔 20년을 조금 넘기고 디너쇼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놓쳤어요? 예. 네, 디너쇼를 20년 딱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애매했어요. 너무 어렸어, 그리고. 그럴까요? 그럼. CTS 기독교 TV도 좀 20년이거든요. 아 맞아요. 제가 오기 전에 바로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축하드려요. 그럼 20년도 쉽지 않은 시간. 되게 아름다운 인연인데요. 네. 네. 그 20년을 이렇게 예. 생각하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지나왔나. 근데 사실 솔직히 쌓아온 거로만 보면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예. 잃은 것이 많이 보이고 아, 또 똑같이 출발한 친구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좀 뭔가 아, 나보다는 훨씬 나은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교를 시작하면 20년이 좀 후회스러운 시간들도 많은데 근데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쌓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잃었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 아, 20년 동안 난 참 사람이 돼가고 있구나.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딸을 참 특별한 방법으로 교육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제 지나온 20년은 참 특별한 관리와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 20년이란 세월 속에서 말수도 많이 늘었어. 그죠. 몸무게는 빠지고 말수 늘고 그랬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요새는 그죠?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모아놔가지고 언제 터질지 몰라서. 정선희 집사님은 한동안 좀 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그 일상의 감사, 범사의 감사를 몸소 느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맞아요. 예. 어? 네. 그것도 역시. 당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뭐, 너무나 그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사실 이렇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고 이렇게 다시 돌이킬 수조차도 없는 그 범사, 아주 정말 매일매일이 불바다였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떤 분이 그래요. 방송도 이제 활발하게 좀 나와주시고 근데 저는 물론 방송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언제가 되시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평범한 날인데 이런 날들이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일이 있었으면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날들이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 새삼 너무 감사하죠. 눈 뜨면 그냥 누군가 TV에서 제 모습을 안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아니, 워낙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나갔으니까 그냥 사라지고 싶더라고요. 네. 그냥
저렇게 우는 모습도 저렇게 슬퍼하는 모습도 다 그냥 내가 이 화면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는 모습 안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울어도 되는 날이잖아요. 네. 그리고 밥맛이 있어요. 먹고 싶은 게 있고. 이것도 너무 감사한 그쵸. 거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은 블랙 옷을 입었는데 날씬해 보이니까 다른 이유로 까만 옷만 입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색깔 맞아. 있는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몇 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장을 봤더니 옷장이 한가득 다 까만색 옷인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 그쵸? 상황이었음에도. 근데 제 의지와 달리 세상이 자꾸 저를 까만 옷을 입히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내가 색깔을 찾아서 입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유, 이건 뭐 말해 뭐 하겠어요. 10년 전의 감사랑 다른 감사인 달라요, 거죠. 달라요. 그땐 정말 일이 많고 바빴을 때였는데 10년 전에 그때 느끼는 감사랑 또 다른. 갖고 싶은 게 많았어요. 10년 전에는 예를 들면 더 많은 명예를 갖고 싶었고 그리고 좀 더 안정된 위치를 또 갖고 싶었고 그런 세상과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세상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명예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내 위치에 대한 약속을 어디서인가 받고 싶었어요. 솔직히 10년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그때도 거짓은 없었을 테지만 그때는 훨씬 더 제 안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거래, 네. 거래. 하나님하고? 하나님 제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시면 저 이거 할게요. 이런 게 많았어요. 지금은? 근데 이게 어디야예요 지금.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싶어요. 정말로 그때는요. 이 윗니를 8개 보이고 막 웃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으니까. 예, 예. 근데 저렇게 모두 서봤잖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이거는 선물이지. 이건 당연히 날 때부터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야죠 매 순간. 욕심이 나다가도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욕심이 나요. 어느 순간 또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면 예. 잠깐만 좀 이쯤 슬슬 하나님 뭘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지? 초조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아세요. 그러면 기억하게 하세요. 너 생각해봐. 너 하나도 없었어. 너 지금 일어나가지고 엄마랑 이렇게 밥 먹고 TV 보고 너 이런 날들을 엄두도 못 냈었어. 그렇지. 그렇죠. 그럼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이게 어딘데? 이게 어디야. 요즘은 사실 멋있다. 매 순간 이게 어디야. 진짜. 개그우먼이 되면서 신앙인이 네. 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개그우먼은 92년도에 이제 정식 데뷔를 했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한 게 94년도예요. 신인은 벗어나고 중고 신인 그리고 좀 훨씬 더 방황을 많이 또 할 때는 할 때였던 게 나이도 어렸던 것도 있고 많이 욕심이 났었고 불안하고 근데 제가 하나님과 함께 견뎌낸 시련과 하나님이 없을 때 시련을 견뎌냈던 거를 이렇게 다 경험했잖아요. 예예. 그때가 훨씬 힘들었어요. 하나님 없이 제가 시련을 견뎌냈을 땐 훨씬 더 미칠 것처럼 마음이 맨날 활활 타올랐어요. 분노도 많았고. 혼자 하려니까. 네. 약속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돼요. 하루에 그 화가 진정이 안 된 채 또 그 다음날을 맞는 연속이 있었어요. 연속이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취해가지고 술을 참 좋아했는데 취해가지고 회식 끝나고 한 새벽 무렵에 이제 그때는 집안 식구들하고도 사이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문득 십자가 불빛이 너무 밝아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 새벽 기도 전이었던 거예요. 새벽 3시인데 교회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맡았던 그 나무 의자 냄새와 그 교회 냄새를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들어간 거예요? 예, 처음 들어갔어요. 아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눈물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어렴풋이 알았죠. 왜냐하면 학교를 이제 그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계속 몇 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인연이 돼서 그 교회 주일 예배를 나가게 되고 또 어머니가 그 교회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고 어머님이 주일 성수하시고 이러면서 가족들이 다 차례대로 그 교회를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교회... 특별하게 무슨 딱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 같이 식구들이. 저는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먼저
완전히 열심히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고 막 달궈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뭐 저렇게까지 너무 열심히셔서. 네. 제가 새벽 기도에서 먼저 울긴 울었지만 예. 너무 열심이니까 좀 뭐랄까 좀 낯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너를 찾고 계시는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일이 힘들어서 좀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거야. 근데 그게 약이 오르는 거예요. 신앙이 없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약 올리나 싶어요. 사실. 그래서 전 요즘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접근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뜨거움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화상을 입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다 어머님의 기도가 정말 강하셨다고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두 달을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제가 그러면 네. 어머니는 네. 그 전에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는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희 집안. 어머니가? 예, 되게 오래도록 한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머니가 절에 항상 가셨던 그러시던 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저희 어머니를 두고 한 여섯 분이 집중 기도를 하셨대요. 주위에? 예, 그 친구분이. 호의당하셨구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야, 어떻게 작정을 하고 다가와도 그렇게 한꺼번에 크리스찬들이 다가올 수 없을 거야 싶을 정도로 만나는 사람마다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러면서 한 1년여간을 그분들이 어머니 이름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다 그러는데 나중에 아셨대요, 어머니가. 그거를.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알았다. 기도에는 당할 장사가 없다는 걸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맞는 얘기. 네. 하물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17년간 지금은 사실 허리가 좀 불편하셔서 매일 새벽 기도가 불가능하시지만 18년 가깝게 매일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열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제가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이 저희 어머니 기도 덕분이 아닌가.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한 것이 그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정선희 씨가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성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죠? 네네. 기도하면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돌아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제 기도를 거의 다 이루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제 인생에 관여해주셨다는 기억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참아냈는지도 몰라요. 과거에 어떻게 다가오셨고 제 기도를 왜 어떻게 들어주셨고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이루어주셨는지를 다 알잖아요. 제가 하물며 제가 기도하고 잃어버렸던 것들 까먹었던 것들도 다 기억해서 제자리에 찾아주셨던 걸 아니까 제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참 아까 얘기하셨던 건 지금 이 시간에 정선희 씨를 만들어주는 그런 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네. 사실 겪게 되잖아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게 그죠? 예, 누구 제 옆에 사람에게 와도 저는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을 맞는다는 거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침묵했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 많은 분들은 제가 뭘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 일에 무지해요. 맞아요. 잘 몰라요. 사기 잘 당하고.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아 그냥 사람을 믿고 예, 그냥 사실 그게 왜냐면 대우만 받아서 그래. 그렇죠. 매니저도 있고 이제 다 주변에 대우해 주는 사람이 있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상품이다 보니까 다 일일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해답을 자꾸 요구하시고 그런 상황에 화가 났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이건 누가 봐도 내가 모르고 일어난 일일 게 뻔한데 왜 사람들은 내가 뭘 알 거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계속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또 멋대로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분노하고 화가 났고 슬펐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했어요. 왜 내가 침묵해야 되냐고 왜 난 따지면 안 되냐고 난 너무 억울한데 근데 희한하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싸워라. 너의 억울함을 밝히고 어떻게 해서든 다
이야기해서 다 밝혀라 라는 마음을 안 주시고 그때마다 주저앉히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몇 년간 그랬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몇몇 분들은 아직 의혹이 풀리지도 않았고 아직 그녀는 뭔가 좀 구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런 여자가 방송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말들이 가끔 이렇게 올라오곤 한데요. 저는 보지 않으니까. 근데 글쎄 그 답변을 제가 평생 드릴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답을 모르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고 피해자이지. 그리고 무엇을 다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을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는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게 하셨고 차라리 네가 맞아라 하셨다면 그분의 뜻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굳이 더 힘들고 더 뜨거웠던 날들도 많았는데 주저리 제가 그때 이랬고요 저랬고요 그건 그분 뜻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당하게 하실 때는 또 그분의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때는 몇 년 동안 너무 분해 막 이런 생각도 많았고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왜 제가 이걸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랬어요. 사실 따지고 들었어요. 뭐 멋있게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켜보니까 많이 주저앉히시고 참게 하시고 입을 다물게 하시는 상황들을 다 만드셔서 이렇게 이끌어오신 것 같고 지금에서야 느끼건데 아 뭔가 그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뭔가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 조금씩 알겠는 건 뭐냐면 그 기간을 버티는 동안 너는 잃기만 했니?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아니요. 저는 너무나 많이 채워가고 있어요. 제가 못 봤던 것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데뷔를 해서 항상 전력질주만 했어요. 일이 최고였고 그리고 항상 남자들하고 경쟁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옆을 못 봤어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을 봐도 빨리 일어나, 빨리 정신 차려, 가야지. 제 식대로의 위로였어요. 거기 앉아서 하는 거였는데 거기 앉아서 왜 아파?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항상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약하게 주저앉을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뛰어, 가. 그게 제 식의 위로였는데. 그게 정선이었구나. 네. 근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요. 아, 어떻게도 안 되는 시간들이 있구나. 어떻게도 안 되는 사건들이 있구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건들과 시간들 속에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으로 얻고 나니까 제가 힘들어서 쓰러진 사람한테 감히 일어나라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일단은 주저앉는구나. 일단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게 힘이 되는구나. 같이 울어주는 게 위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되는구나.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경험치로 배운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라디오를 얼마 전까지 진행을 할 때도 힘들다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들로 그럼요. 힘들어해요. 그럼요. 제가 라디오 복귀를 좀 일찍 하긴 했어요. 일이 일어나고 한 7개월 만에 그것도 사실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그 자리에 일찍 세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게 또 살리는 방법이었을 수 있어요. 아마도 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다 너 안 된다. 너 나가라. 너 나가서 사실 나가서 돌무더기를 맞더라도 너 나가야 정신 차린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땠는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셨을 거라 믿어요. 나가서 또 일찍 나가서 문매를 맞았죠. 네가 지금 웃을 때냐. 네가 지금 방송을 할 때냐. 지금 네 옆에 몇몇이 몇 사람이 지금 유명을 달리했는데 네가 제정신이냐라는 게시판의 글들 98%가 악플이었어요. 멀쩡한 사연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뻔뻔하다, 폐륜녀다, 용서가 안 된다, 끔찍하다, 무섭다, 오싹하다, 난 네 목소리를 들으면 무섭다.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신다고는 하는데 그때는 거의 절반 이상 뭐 거의 다 과반수가 그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죠. 아버지 절 왜 여기 세우셨어요?
그때 근데 인간적인 제 도리는 저한테 믿음을 주고 경제적인 도움을 준 제 동료들에게 제가 쓰러지지 않고 당신들 뜻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를 보여줘야만 했다고 생각을 했고, 뒤늦게 깨달은 아버지의 뜻은 아, 당신 딸이 그대로 두다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나가서 강해져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예. 그렇게 해서 일을 하면서 또 배우는 거죠. 강해지는 거죠. 좋은 말만 듣기 원했고 조금의 악플만 있어도 몸살을 앓았어요. 나 사람들이 싫어하나 봐. 그때는 10명 중에 1명이 싫다 그러면 그것만 신경이 쓰였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이 정말 막 돌팔매질을 해대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 하나의 싹을 찾게 돼요. 감사함을 찾는. 선희 씨, 난 선희 씨를 응원해요. 선희 씨를 위해 기도했어요. 선희 씨, 힘내요. 라는 열 중에 한 줄을 찾는 거예요. 살려. 살려고 찾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꽃이 하나 펴 있으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거 붙들고 하루 방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막 몸살 앓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또 힘을 내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게 어딘데 이게 어딘데가 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게 네. 어딘데 그래요. 거죠? 진짜 이게 어디 지금은 그래도 10분 중에 5분 이상은 좋아해 주시고 힘내 주시는 거라고 믿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신 줄을 정말 감히 몰랐어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도 또 새삼 또 감동으로 다가오고 라디오를 하면서 최고의 선물은 그거였어요. 예, 어떤 거예요?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봐라. 처음에 너를 향해 날아오는 돌무더기만 보였지. 예. 그런데 너는 여기 펴있는 꽃들을 보게 됐지. 자, 그런데 또 꽃밭이 생겼지. 예. 그런데 내가 거기에 또 물을 주고 있다. 하나씩. 그 참 어떨 땐 갈증이네요. 아버지 그냥 한 모금 그냥 제대로 시원하게 좀 주시지. 이렇게 한 모금 한 모금 한 방울 한 방울 너무 감질나요. 그런데 그 감질나는 일상을 통해서 와, 이 물방울이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 방울이니까. 이게 막 100방울이면 이만하게 안 보일 텐데 한 방울 떡 떨어지니까 이게 이만하게 보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디오를 하는 매일매일이 저는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수렁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그 옆에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네. 우리 이렇게 뻥 뚫려니 여기 오직 그냥 그 공간에 하나님만 네.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늘만. 그때 이제 맞아요. 하는 기도가 살려주세요. 응? 살려주세요. 그것밖에 더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전 지금도. 살려주세요. 제가 감히 정말 단언하건데 제일 순도 높은 기도는 살려주세요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저는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가 딱 그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깊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일을 당했을 때는 그 기도도 안 나왔어요. 그랬겠죠. 총은 안 맞아봤지만 총을 맞을 때 사람은 무감각하대요. 처음에 아픔이 없대요. 무슨 일이지? 인지가 안 되는 거 인지가 안 돼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난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거지? 멍한 상태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공포가 다가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이제 나는 살 수가 없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럼 본능적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찾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으로 훈련을 시켜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으로 훈련받지 않았으면 난 다른 줄을 잡았을 테고 정말 썩은 동아줄을 잡았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죽었지 뭐. 다행히 하나님이 그 십수년 동안 나를 훈련시켜주셔서 가끔 제가 그래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랬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 다행히 하나님 그러니까. 붙잡았다. 안 그랬으면 나 진짜 뭐 붙잡았냐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았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못 경험해본 일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무서워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무서워요. 자고 일어나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제가 안 한 말들이 막 뻥뻥뻥뻥 터지고 갑자기 저는 되게 막 사건의 중심에 용의선상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죄값을 치르고 있지? 너무 두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요. 어느 순간 아득해져요. 다 알 것도 같다가도 갑자기 아득해지면 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다섯 글자로 정말로 편안해지는 아버지가 나를 꽉 끌어안아주신다는 그 안도감이 진짜 그거 없이 어떻게 살지? 그 공기 같다라는 말이 정말 딱 정답인 것 같아요. 장담을 할 수 있는 딱 유일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시련과 하나님이 안 계신 시련의 이 차이를 너무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증거하는 게 제 진정한 맞아요, 마음이에요. 맞아요. 사실 그게 간증. 그게 간증이죠. 네. 정말. 저는 지금 제가 완성이 된 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공사 중. 네, 진짜 지금 딱 공사 중. 누구나 다, 우리 다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 모두 그럼, 다 그럼. 숙제를 한가득 안고 있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이 계셔주셔서 야. 내가 이렇게 웃기도 하고 갑자기 이 와중에 너는 이 와중에 감사가 나오니 싶은 소리를 듣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요 정말 편해지셨어. 그러니까 정말 너무 그러니까 편해. 우리 저 사실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정선희 씨가 어떤 힘든 일을 겪었는지 그러니까 너무 아는데 그 사람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고 이 평온한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정말 그거는 상황은 제가 저희 아버지를 이제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제 오만이었고 제 기준이었다는 걸 깨달았던 게 제 마음이 바뀌질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비판의 잣대를 갖고 있었고 제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걸로 우월감을 갖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제가 절실하게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을 놓고 기도를 드렸을 때 해답으로 주신 게 제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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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셨어요. 어느 순간 아빠가 우리 아빠 좀 귀여우신데? 우리 아빠 좀 불쌍해. 아빠를 좀 들여다보게 되는. 그전엔 아빠 왜 그러지? 아빠 속상해. 하나님 우리 아빠 왜 그러시죠? 왜 하나님 모르시죠? 알 텐데. 근데 아버지를 들여다보게 제 눈을 바꿔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 예. 마찬가지로 제 경험치로 그때의 경험치로 밀어봤을 때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그닥 많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이게 어디예요? 완전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지 마에. 그렇지만 제 욕심대로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을 정말로 많이 많이 바꿔주셔서 지금 막 꽃 냄새가 이게 꽃 향기를 못 맡았어요. 제가 이게 보면 꽃이 항상 많으니까 꽃다발 항상 받으니까 근데 이 꽃다발도 그렇고 협찬도 그렇고 이게 드물어지면 이게 어디예요 이게? 이게 정말 꽃 협찬 이만큼 받다가요 꽃이 한 세 송이 들어오면 이 꽃 종류를 외우게 돼요. 꽃이 열 송이 들어오면 종류를 못 외워요. 근데 꽃은 감사를 알게 하는 거야 결국은. 디테일이 그치?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 이게 이게 꽃 종류가 이거고 이거고 이거구나. 집사님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또한 지나갔네요. 그때 그쵸, 너무 싫었던 맞아, 얘기가 맞아. 결국은 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주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또 내일 또 에잇 이럴 수 있다는 걸 얼마든지 알기 때문에 기도를 무기로 주셔서 기도로 충전을 주셔서 충전을 하는 거죠. 짧게라도 길게라도.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운전을 혼자 하고 다니는데 예. 그러면서 차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좋아요. 움직이는 예배당이죠, 그렇게 되면. 네. 저는 차가? 매니저를 통해서 15년 이상을 매니저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만났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상황으로. 그래서 한 1년 반 전부터 혼자 다니는데요. 강해졌어요. 또 다른 소소함도 네. 있죠. 강해졌다는 맞아. 걸 느꼈어요. 강해질 수 있고. 강해졌고 차 안이 작은 예배당이 됐고 그렇죠.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흥이 하는 거죠, 혼자 가고서. 네. 그
중에서도 나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지금 들고 있잖아요. 아까부터 이렇게 흘끗흘 봤잖아요. 번역가가 됐어. 아니 글쎄. 아, 그때는 워낙 일본어 잘하셨어요. 전설이 집사님 일본어 전공이에요? 아니요 전공은 안 했어요. 전 전공 경제. 근데 일본 경제학. 책을 이렇게 번역할 정도. 깜짝 놀랐어. 10년 전에도 일본어를 잘하셨어요. 좋아해요. 일본어든 이제 언어를 공부하는 거. 우리 말도 언어를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 번역은 사실 좀 엄두를 못 냈었어요. 근데 제가 한참 이제 방송을 할 때 누군가가 다이어트 서적에 대한 번역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잠깐 한 적은 있었는데 그거는 예. 사실 조금 또 도표를 그리고 또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셔서 에세이를 번역하는 거하고는 정말 별개의 문제였다는 걸 이걸 번역하면서 알게 됐죠. 이거는 이제 가와카미 미에코라는 그렇죠. 예. 소설가? 예. 소설가가 쓴? 쓴 에세이예요. 일상, 예, 일상을 얘기하는 단편인데 단편을 모아놓은 에세이인데 사실 이거를 이제 의뢰받을 때가 좀 제 인생의 한 2차 문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예, 예. 그런 일이 벌어지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제가 훈련된 신앙 그리고 보여지는 정선이의 이미지 그리고 꿋꿋하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의무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서 사실 뭐 아프다고 막 이런 주저하는 시간이 엄살이구나 빨리 벌떡벌떡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돼 라는 시기였던 것 같고 사람들의 관심과 뭐 세상의 어떤 모든 그 저와 연관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일들이 시들해지기 시작하고 제가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온전한 시간이 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보여지는 것보다 저를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시간에 제가 문득 내가 지금 괜찮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 예. 나는 충분히 아플 시간이 없었고 어머니한테도 나는 괜찮다라는 걸 보여야만 했고 보여야 했기 때문에 괜찮은 척 했구나. 나 사실 안 풀린 게 있어. 나 사실 하나님께도 좀 삐진 게 있어. 나 그리고 나 사실 안 행복해. 이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점점.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되게 시끄러운 그 기찻길 옆 오막살이에 살던 애들은 조용한 데서 잘 못 산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시끄럽지만 그것조차도 세간의 관심이었잖아요. 그게 훅 빠지고 나니까 또 너무나 망연자실해진 거예요. 난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제가 꾸려나가는 일상 24시간이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남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네.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악플도 관심이에요 라는 어떤 신인들의 말들이 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악플이 고맙진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이 번역 의뢰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지루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심하게 참 그러니까 이 책 나온 지가 그럼 한 3년 됐어요? 네. 지금? 네. 근데 이때 번역하면서 매일매일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여자가 화분에 관심을 갖고 원희에 관심을 가질 때쯤 저도 원희에 관심을 가져서 알아야지 알아야 또 쓰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화초 물 주고 닦아보고 토양을 바꿔보고 분갈이 해주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무섭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달라진다는데 난 닦고 있는 너를 보니까 너무 무섭다. 네가 지금 난 닦을 나이는 아니잖니. 제가 지금 난 닦을 나이는 아닌데 난 닦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페고니아를 처음 꽃피웠는데 네. 페고니아 한 줄기에서 네. 꽃망울이 정말 한 8개씩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 이렇게 있다가 햇빛이 여기서 뜨면 이렇게 고개를 또 바꿔요. 그럼요, 그럼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어머.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러시겠지? 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자연을 통해 주셨던 일상의 것들을 네. 못 봤던 것들을 보는 맞아요. 시기가 이거 번역할 때쯤에 폭죽이 맨날 터지니까 그 소리 때문에 못 느꼈었는데 이게 딱 조용해지고 나니까 어떡하지? 이때쯤 하나님이 이 번역을 만나게 하시고 한 줄 한 줄을 곱씹게 하시고 한 시간 한 시간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세심하시다. 그게 범사에 감사죠, 그죠? 맞아요. 그게 범사에 감사. 근데 다른 방향으로 오셨다면 제가 또 아예 하나님 이랬을지도 그렇죠. 모르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고 흥미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이 딱딱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어 했으니까 이번엔 또 중국어에도 도전하고요. 예, 중국어는 제가 사실 중국 문화에 대한 그 호기심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우연찮게 한 몇 년 전에 어떤 은행 부행장님이 아, 선희 씨 이제 중국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언어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깐만 있어보자. 아, 그러면 나 중국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상태로 또 1년이 지났는데 저희 조카 중국어를 주말에 한번 쓸데없이 노는 것보다 이게 좋지 않을까? 매주 주말에 오니까. 그렇게 우연찮게 시작을 했는데 발동을 걸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왜 제가 중국어를 시작했는지 특별한 비전 없이 좋아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서 이제 애정을 느끼고 뭔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면 예. 제가 이 언어를 또 제 피부처럼 하게 해달라고 기도 중이고 나름 사람은 다 각자 받은 어떤 선물들이 있잖아요. 재능이든 무엇이든 그걸 우리가 탤런트라고 하는데 제 것은 무엇일까 아직도 저는 좀 궁금하고 많은 기대가 돼요. 예전에는요. 사실 그게요. 의무감으로 느껴졌어요. 선교 딱 약간 무겁잖아요. 뭔가 좀 어디 나가서 애들하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건가? 한때 그 사건이 일어나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한테 원하시는 게 방송일이 아니신가요? 딴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는 뭔가 다른 길이 있어서 나를 포기시키려고 그러시나? 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런 예들을 또 보기도 했고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쓰여야 할지 구체적인 그림은 안 주셨지만 잘 데리고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요. 네, 그냥 이렇게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빈틈이 없으시잖아요. 빈.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의무감 네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의무감 갖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빠가 저 아빠라고 가끔 불러요. 아빠 나 어떡해요 이러면서 아빠가 데리고 가니까 너는 길 몰라도 따라가 잘 따라가. 어표만 가면 돼. 어표만 가면.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또 편안해지고. 네. 네. 아, 저기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정설이 집사님 어떤 저요? 기도 제목? 예. 그냥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는 기도 제목. 그냥 아침에 스트레칭하고 기지개 하잖아요. 그때 이게 어디야? 이렇게 건강하게 나를 오늘 또 이렇게 해주셨어. 진짜 여러분 이게 어디야? 또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게요 진짜 의외로 효과가 있어요. 3일만 해보세요. 3일만 아우 죽겠다. 아우 피곤하다. 이 말 대신 진짜 감사해. 오 이게 어디야? 오 이게 어디야? 이렇게 시작을 한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는 건 더더욱 힘들어요. 그렇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건 더더욱 힘들어요. 근데 모든 게 불투명한 요즘 크게 생각하지 않고 큰 그림은 어차피 우리 못 봐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만 생각했을 때 딱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라는 이 감사의 표현을 훈련처럼 아침에 우리가 레몬이든 뭐든 즙을 짜잖아요. 감사의 즙을 짜가지고 한자 원샷을 원킬 이렇게 하고 함께 예, 시작하는 하루하루를 감사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